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23일 금요일 2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것 같고, 오늘 조금 올라가네요. 네, 조금 올라가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전일에 이제, 좀 더, 뭔가 조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PR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관점을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걱정이 송경희님께서, 셀리버리 이제 처음 방송 시청했다. 그쪽만 열심히 봤는데,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분석해 주시는 듯 해서 위로도 되고, 다행입니다. 네. 김다겸, 학엽님. 네. 일단, 뭐,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방송을 하는 거의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해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했죠. 셀리버리에 대해서 어떤 날은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뭐한 3, 4회 이렇게 진행할 때도 있고 좀 약간 이슈나 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1, 2회 정도 하는데 제가 방송하는 거랑 전략을 갖추는 거랑, 이 셀리버리에 대해서 전략을 갖추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종목을 커버를 하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항상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라 해야 될까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냥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설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을 하는 거지,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만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죠. 이 종목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여기 AP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종목은 쓰레기다. 떨어질 거다. 그리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맞췄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단한 번도 셀리버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회사 쓰레기니까, 팔아라, 뭐, 아니면은, 사라, 아니면은, 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저는, 제 리뷰 방식이 어떻냐면은, 내려오는 흐름에 있어서 어디가 기술적 반등이 될수 있다, 어디가 기술적 반등이 될수 있다, 이런 거는 얘기를 하죠. 예. 네. 근데 여기서 무조건 100% 이렇게 막 뚫고, 하늘을,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그런 뭐 방송을 찍는다라고 해서 얘는 셀리버리 움직이지도 않는데 맨날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못 들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길 바란다라는 관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근데 베팅이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관점이었죠. 네. 이런 자리들이 오면은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거래 전략을 갖출 수가 있다. 네, 어떤 거에 기반을 두고 어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좀 그런 패턴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이런 자리를 좋아해요. 왜냐면 리스크가 적다. 네. 여러분들 리스크라는 게 사실 여기서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진입 어떤 자리든지 리스크는 다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어요. 리스크라는 거는요. 네. 근데 여기서 써먹는 리스크랑 여기서 써먹는 리스크랑 좀 달라요. 네. 여기서 진입할 때는 리스크가 오히려 적어요. 왠줄 알아요? 분봉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니까, 단타에 있어서. 분봉 트레이더, 분봉을 가지고 단타를 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봐야 3%? 뭐한 2, 3%에서 다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달라요, 자리가. 여기 이런 트렌드나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직전 저점에 손절을 걸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차이점이 여기가 좀더 높습니다. 근데 리스크를 여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는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로서 저는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모르지만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해볼 수는 있다. 네, 해볼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죠. 여기 그리고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셀리버리가 뉴스도 없는데 저는 계속해서 리뷰를 하죠.
왜냐면은 그만큼 저도 이제 셀리버리가 올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올라갈 때마다 방송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이 녀석 진짜 와 진짜 막 장대 연봉 터지면은 와 진짜 이제 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려올 때도 찍고 올라갈 때도 찍고 다 찍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올라간다라고 해서 정 찍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올라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러지도 않고 결의 기회가 있으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수급은 어떤지 볼까요? 아직까지 수급이 막 특이적으로 들어오거나 그런지. 근데 지치는 구간이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지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소외감도 느끼고요. 왜냐면은 종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주니까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길 바래보고는 있어요. 2평 근데 2평이 조금 살짝 더 이격을 어쨌든 좀 채워줄 여기서 근데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못 갑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우면서 여기서 또 어느 순간이 되면 횡보하는 구간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냥 갈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얘가 끼가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뭐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이격도를 채워준 다음에 가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면 역추세 거래예요. 이거 여기에 기반을 둔 여기는 추세 거래고. 이 중기 추세에 대한 추세는 추세 거래고, 여기에 대한 추세는 역추세 거래예요. 그러니까 추세 거래이기도 하고 역추세 거래이기도 한데, 단기적으로는 역추세 거래고, 중기적인 거래는 추세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9일, 7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 보시면은 네, 9시까지 네, 그 사이에 리딩이 상당히 많죠. 네, 자, 여기 9시부터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고,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그 다음에 자한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마다 현재가 기준 매수 5,5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 5,715원, 손절가 5,3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에 터치하게 되면 달성했다라고 추가적인 리딩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가에 터치하게 되면 손절가에 터치했다라고 예, 명확하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쭉 올라가 볼게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AP 트레이더 밑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이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네, 이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 받아가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